싫어! 나 오늘 손이 이상해. 제가 스타워즈 피규어들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죠, 신제품. 그리고 예전 제품들도 다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 보여드릴 게 한솔로랑 추바카 이런 녀석들도 지금 다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다스베이더만큼은 제가 12인치로 모으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녀석을 기다렸기 때문이지요. 다스베이더 무려 쿼터 스케일 되겠습니다. 짠, 짜라짠. 엄청난 녀석이 나왔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되겠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저는 LED 라이트업 스탠드가 하나가 더 들었어요. 가격대는 10만원 정도 더 넘게 비싸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역시 쿼터 스케일답게 굉장히 크죠.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제가 쿼터 보여드리면 아이언맨은 아이언맨 헤드, 조커는 조커 얼굴이 이렇게 딱 입체 그림으로 붙어져 있는데, 이 녀석은 다스베이더의 이 투구가 입체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식의 쿼터 이렇게 되어 있고, 쿼터 스케일 13번째네요, 그렇죠? 쿼터로 나온 게 13개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몇 개 있나 모르겠네요. 스타워즈의 박스는 좀 심심합니다. 그냥 까매요. 조심조심. 다스베이더의 쌩얼이 여기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클래식 시리즈 3부작 마지막 제다이의 기원에서 다스베이더의 쌩얼이 공개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못생겨가지고,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어린 마음에 로보캅, 머피가 로보캅의 투구를 벗었을 때의 쌩얼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봤을 때 좀 짠하고 불쌍한데 그 당시에는 좀 무서웠어요.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 있을지.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요. 투구 자체가 굉장히 포인트이기 때문에 투구가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눈을 가려놨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살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몰라, 싫어! 그냥 뜯을래. 성격이 안 맞아. 비닐도 잘 보관해야 됩니다. 나중에 팔... 여기에 딱 씌워주면 쿼터 스케일이에요. 다스베이더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다스베이더의 디테일 내봅니다. 장갑들 이런 부분들도 찍찍이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쉽게 탈착은 가능하고, 배트맨 망토 이상으로 굉장히 와,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을 하고요. 망토의 느낌은, 질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뒤쪽에 이런 느낌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옷을 몇 개를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걷어냈을 때 엉덩이도 이렇게 낭심 보호대까지 디테일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의 관절은 이 정도의 움직임, 여기 어깨 장갑도 살짝씩 이렇게 들려집니다. 팔꿈치는 이 정도의 구부림이 있고요. 다리는 와, 꽤나 움직여짐이 있죠. 뒤로는 많이 간다고 했는데 거의 많이는 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정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좌우의 벌어짐은 안 찢어질 정도, 뭐 이 정도 기본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늘렸더니 벌써 살짝 맞죠? 스탠드에 세워놓기만 해야 되는데. 아, 여기 있네, 헤드가. 오.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슬쩍 보면은 가드 오브 워의 바바리안인가요? 이런 느낌. 하지만 이런 상처들, 살짝 징그럽습니다만은 살짝 이렇게 들리면 이 안에 내부 디테일도 엄청 나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열린단 말이죠. 이 안쪽에 호 장치랑 음성 변조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 유지 장치가 아마 들어있는 듯합니다. 그런 디테일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왜 헤드를 이렇게 씌워놨지? 아! 눈코입이 없어요. 살짝 징그럽습니다. 이거 씌웠을 때 눈코입이 어차피 상하니까 헤드를 하나 더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밑에서 봤을 때는 턱이 보이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진짜 헤드인 것처럼 되어 있고, 사실 실제 헤드는 따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 진짜 디테일한 겁니다. 이렇게 목 뒤쪽에 이런 기계 장치들도 굉장히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서 벗겼을 때는 이런 느낌. 여기서 이 녀석까지 벗긴다 하면 요 헤드를 넣는 게 아니라 다스베이더의 쌩얼을 이렇게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살짝 꽂아주면 그대로 들어가서 얼굴이 그냥 뭐 예술입니다. 지금 보시면 살짝 여기가 구부러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이런가요? 원래 좌우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뭐 좀 징그럽긴 하지만 굉장히 표현이 멋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헤드 안 씌워지죠? 이렇게 씌우면 안 되죠? 안 되네요. 이거 막 눈에 불 이런 거 안 들어오나? 이게 자석으로 딱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이 또 납니다. 기본 손이 라이트 세이버를 양쪽으로 잡을 수 있게, 보시면은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목이 꺾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 자체가 둘, 넷, 여섯, 여덟 총 10쌍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움켜지는 느낌. 포스 사용할 때 손 동작을 조금 하잖아요, 그렇죠? 다스베이더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클래식 시리즈 4, 5, 6편의 뭐 실질적인 주인공입니다. 악당이지만 가장 매력 있는 악당 단연 1위가 아직도 다스베이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노스는 아직 제때 안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77년에 나온 영화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투구나 이런 망토 이런 것들이 무거워서 액션씬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포스를 이용한 손도 가리키는 거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런 손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뭐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왜 약간 이렇게 되어 있지? 주먹을 쥐고 있는 손 하나 그리고 잘려있는 팔 기계잖아요. 잘려있는 이런 팔까지 해서 총 손은 10쌍이 들어있습니다. 스탠드가 스탠드 기가 막힙니다. 마크 42의 스탠드와 좀 흡사하다. 혹시나 마크 42 쿼터 스케일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 윗부분도 다 다르고 엄연히 이런 마크가 은하제국급 마크로 바뀌고 명판도 바뀌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 불이 들어오겠죠. 온오프 기능이 있네요. 그러면 건전지가 여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발전했네요. 옛날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밑에 있어가지고 쿼터 스케일은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는 거죠. AAA 건전지 3개가 들어가네요. 나 오늘 손이 이상해요. 정리하다가 부셔먹었거든요. 심기가 불편합니다. 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순접했거든요. 순간접착제 손에 다 묻혔어요. 이렇게 해서 라이트를 한번 켜보면 우와 불이 밝게 들어옵니다. 지금 조명 앞에서 켰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굉장히 밝네요. 여기만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들도 불이 밝게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껐다가 켜볼게요. 이렇게 껐다가 켜고 드디어 이제 다스베이더를 세웁니다. 와 한 칸 높은 단상 위에다가 얘를 올리니까 아우 너무 높은데요. 다스베이더의 얼굴이 잘릴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은 와 체험만 나도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다스베이더인데요. 라이트세이버가 빠질 수가 없겠죠. 라이트세이버도 와 12인치 라이트세이버랑 비교하면 굉장히 큽니다. 뒤쪽 여기 손잡이 거의 끝부분에 십자 나사가 있습니다. 열어주면 이쪽에 있네요. LR621 건전지가 3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면 불이 들어오겠죠. 오, 나쁘지 않습니다.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뚜껑은 잘 덮어주면 되겠습니다. 루즈가 하나가 더 들었는데 와 이렇게 뽑아서 이 녀석을 또 꽂아주면 이런 느낌의 불이 들어옵니다. 이따가 불 들어오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스베이더 하면 이 라이트세이버를 빼놓을 수가 없고 이 라이트세이버를 쥐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을게요. 브란스 브란스 합니다. 오우 부러질 것 같은데? 오 됐다. 라이트세이버를 그냥 들고만 있어도 아주 간지가 나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손 루즈를 조금 바꿔 껴보면요. 계속 눕혀야 돼서 조금 불안합니다. 많은 손 중에 부러진 손 네,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이 앞으로도 움직이니까 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머신한 거 좀 약간 불쌍해 보이네요. 자기 팔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포인트가 두 개의 건전지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는지. 벨트로 이렇게 풀면 벨트가 이렇게 풀리네요. 이렇게 따로 단독으로 빠지는데요. 일단은 여기다가 좀 세워두고 지금 써있기로는 LED 라이트업 벨트라고 써있거든요. 그냥 불만 들어오는 건가? 건전지가 좀 다 다릅니다. 626이 들어가네요. 여기에 키면 이렇게 세 군데 라이트 버튼이 점등이 됩니다. 예, 끝입니다. 이것까지 라이트 다 키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생각해보면은 다스베이더가 눈에는 불이 안 들어오죠? 맞네. 하나 더 빠르게 건전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달라요, 건전지가. 626을 넣어야 됩니다. 꺼졌다. 켜졌다. 와, 할 정도는 아니고? 오, 신경 좀 썼구나. 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렇게 빼기 어렵지 않게 되어 있고요. 뒤에는 찍찍이에요. 이 녀석에도 당연히 불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 녀석도 어떻게 뺄까요? 얘는 그냥 빠지나? 빠졌습니다. 아니 그냥 뭐 빼는 거라고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진짜 옛날의 변신 로봇처럼 앞가슴에 건전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이 녀석도 626입니다. 뭐야? 621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럼 여기에 잘못 넣었다. 이거 혹시 구입하신 분들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건전지를 바꿔 껴줬고요. 626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어디가 불이 들어온다고요? 여기에 불이 들어오네요, 여기에. 와, 그럼 또 이거 단점은, 어머! 우와! 이거라고? 와.
궁금하시죠, 여러분? 잠시 후 광고 보고 공개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어떤 거냐면 라이트를 이렇게 키면 불이 하나하나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씌워주게 되면 뭐 막 써 있습니다. 외계어로 기가 막힙니다. 와, 이런 것까지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상시 전원 해놓으면 이거 진짜 멋있겠다. 이렇게 해갖고 불이 그냥 들어와도 멋있지만 깜빡깜빡하게 들어오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라이트 세이버를 킨 상태에서 이팔에다가 여기서 사운드까지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이런 거 혹시나 너무 빡빡하면 여러분들 드라이기 같은 거 해가지고 살짝 라이트세이버는 이거 귀한 건데 이거밖에 없을 텐데, 그쵸? 와, 간지 철철입니다. 너무 멋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페셜 에디션이기 때문에 LED 라이트업 스탠드가 하나 더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일단 온오프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 건전지는 투입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어머! 떨어뜨리는 거 너무 싫어요, 여러분. 속상해. 그리고 여기는 LR41의 건전지. 그나마 좀 제일 큰 건전지 3개가 들어가고요. 일단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아, 그런 느낌이구나.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 턱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녀석을 여기 끼워놓고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스베이더가 지금 실제로 얼굴에 착용하고 있는 것과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그거 어디 있니, 헤드? 이 애들 여기 씌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라이트를 키면 여기에 붉은 조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조금 밋밋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빼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여기에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빼서 여기다 꽂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꽂아줍니다. 여기다가 올려주고 라이트를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에 보시면은 요 녀석 똑같이 꽂으면 이렇게 안쪽에 기계 장치들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들을 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투구 씌우기 직전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헤드는 여기로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전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스페셜 에디션 항상 얘기할 때 굳이 가성비가 좋지 않다, 그 가격이면 그냥 일반 버전을 사는 게 낫다 했는데 쿼터 스케일의 LED 라이트업 스탠드는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 루즈는 아닙니다. 여기 망토 거리가 목걸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끌어내려서 여기에 꽂아주면 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망토가 뒤로 밀리지 않게 앞에서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라이트세이버 또 걸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막 뺐다 꽂았다 하기 너무 싫은데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이 녀석을 빼고 켜기 전에 이 녀석은 어디에 달 수 있느냐? 그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걸어도 되고 여기다가 걸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얘를 딱 그냥 걸어주면 와, 이런 느낌. 와, 이게 신의 한 수네요. 불이 왔다 갔다 깜빡깜빡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제품 되겠습니다. 사실 다스베이더는 이렇게 쌩얼보다는 투구를 쓴 채로 전시를 하는 게 더 멋있습니다. 하지만 또 스페셜 에디션에 들어있는 루즈 때문에 살짝 고민은 되는데요. 이렇게 전시에도 멋있고 투구를 씌워서 전시에도 멋있는 쿼터 스케일의 다스베이더를 오늘 만나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I'm your father.